첫 번째 곡 갑니다. 광고는 5초만 듣겠습니다. 락커피 칠드런이었습니다. 두 번째 곡 갑니다. Burned at the Stake. 화형에 처해진. 스테이크라는 게 말뚝이에요. 말뚝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겠다. 이런 살벌한 형들. 제목이 이래. 가사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. 두 번째 곡 갑니다. 아, 또 5초는 좀 참아주시고. 우리도 이런 것 좀 달렸으면 얼마나 좋을까. 화영의 처해진이었습니다. 너무 쌍팔년대 라디오 같죠? 대한민국 라디오? 굳이 해석을 다 해드리는. 세 번째 곡, 어쌔신. 암살자. 그렇죠. 부제 안토니오 반데라스. 세 번째 곡 갑니다.
기가 막히죠? 또 새록새록한 와 우리 JJ가 좋아하는 음악을 제가 대충 알긴 하는데 이런 거는 또 당신 스타일이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봐봐 이런 신세계가 또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네 번째 곡 데미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666. 그렇죠, 악마의 자식. 그 1976년작 우리 그 영화 The Omen. 오맨. 오맨의 그 꼬마애. 그레고리 팩 주연의. 그레고리 팩 아시죠? 네. 잘생긴. 그 그레고리 팩 주연의 리차드 도너 감독. 리스 레폰. 그렇죠. 리스 레폰을 감독하기 한참 전인 그렇죠. 76년에 오맨을 만드신 거기에 사악한 악마 소년 데미안이었죠. 그거를 모티브로 한 데미안이라는 곡을 갑니다. 이 노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. 아, 또 부러운 광고. 부러운 광고 지나가고 너무 들었어. 제가 좋아하는 데미안이라는 곡이었고 다섯 번째 곡 Crying for Death 죽음을 향한 절규? 문학적인 감성 Crying for Death 갑니다. 부드럽다 하자! 아, 난 너무 좋아 이렇게 갈라면 이 정도는 가져야지. 자, 다섯 번째 곡까지 들었는데, 좀 어떠세요? 솔직해요. 그냥 그래. 그래. 확실히 우리 제이씨는 이게 취향이 확실해서. 또 여러 번 들어보면 또 들어보니까, 전곡을 정확히 들어보면 모르겠지만.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. 요쪽 그 익스트림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전설의 밴드, 추앙받는다. 그리고 사실, 얘네들이 지금 재결성해서 좀 삽질을 하고 있어요. 뉴욕에 세인트 비투스라는 바가 있어요. 이런 익스트림한 메탈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라이브 클럽이 있는데 원래 멤버가 없이 지금 남아있는 한 멤버가 밴드 결성을 해갖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혹평을 받았습니다.
나오지 말지 그랬냐. 왜냐면 이런 정제되지 않은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사니까.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섯 번째 곡 앨범 타이틀곡인 Spectrum of Death. 뭐 이거는 해석해봤자 멋이 없으니까 안 할게요. 아, 죄송한데 이거는 짧은 연주곡이에요. 희한하네요. 머틀리 크루의 No One Out of My Head Without You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같은 음질 봐. 죽여버리고 싶죠? 막 테이프가 막 늘어났어. 이런 애들이에요. 들으나 말하는 곡 넘어갑시다.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곡 Scars 상처 라는 곡을 듣습니다. 음악이었습니다. 상처. 마지막 곡 Beyond the Gate of Hell. 저 지옥의 문을 넘어. Far Beyond the Sun이랑 좀 다른 느낌의 노래겠죠. 이 뚱베이 맘스틴의 우리 뚱베이는 그걸로 다 벌어먹고 살았으니까. 우리 용필이 형도 청춘시대에서 그걸 좀 참고하셨죠. 자,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곡 Beyond the Gates of Hell. Let's go. 모비드 세인트였다. 어모티비는 이런 음악을 소개한다. 멋있지 않습니까? 훌륭합니다. 뭐 한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 유출 비디오 탑 이런 것도 하고
노사장 얘기도 하고 뭐 자동차 쪽 얘기도 하고 로버트 할리 얘기도 하고 아, 그런 거는 우리가 새로운 이슈는 또 음악과 접합해서 다루긴 할 거지만 쓰레기처럼 다루진 않겠다.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보석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음악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싶다. 그 다음에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하나 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왜 그 양반은 그러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불만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잖아요. 기다리십시오. 나 지금 유튜브계의 박정희가 돼가고 있어. 왜 너 혼자 하느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전두환처럼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네? 당신도 뭐 하나지만 하란 말이야. 좋아하는 거. 사실 우리 JJC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. 메탈리카 빼고는. 그나마 그 메탈리카도 우리가 쌍욕을 들어먹고 있고 왜 극단식으로 했냐라면서.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갑니다. 일본 야동 회사나 뭐 이런 거 나올 때만 좋아하는 JJ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느냐. 아,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은퇴를 해가지고. 이거 봐 이거 봐. 뭐 야동 얘기만 해야 뭐 무슨 멘트를 날리지. 어쨌든 우리 JJ는 그러면 뭘 좋아할 것이냐를 그 의문으로 남기면서 기대를 가져주시고 더 멋있는 음악. 모비드 세인트는 사실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었어요. 왜냐면 저 사실 이런 데스나 블랙계열은 싫어했는데 우리 모비드 세인트는 좀 다르다. 기본이 돼 있다. 음악의 기본은 뭐냐? 드럼 베이스다. 그래서 머틀리 크루도 빈슨이나 믹말스도 좀 저평가된 기타리스트는 하지만 그래도 니키 식스와 타미리가 딱 받쳐주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머틀리 크루였고 밴드는 드럼 베이스가 생명이다.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서 또 멋있는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엄부TV의 김지미였습니다. 제이지였습니다. 우리 예, 출연을 늘 거부하는 우리 게스트님 언제 출연해서 일본의 음악을 한번 소개해. 시티팝 그거 한번 특집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요.